자, 오늘 서풍 예보입니다. 서풍인데, 서풍 이륙장이 좀 위험해서 바람이 세면 모를까? 일단 동풍 올라왔어요. 여기서 열바람 나오거나 할 때, 여기가 좀 넓기 때문에 여기서 이륙을 해서 벌판 나가서 열을 잡을 겁니다. 구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XC가 잘될것 같아요. 경석이 파페라, 천업이. 상어도 있고. 안녕하세요, 원다면입니다. 2024년 6월 9일 일요일 존나 달려. 비행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막내 상어, 아자 아자, 졸라 달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뭐 기본 풍향은 서풍이라 열바람 간간이 들어올 때 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륙하는데 좀열 죽었다고 올라올 그 텀에 이렇게 하나씩 이륙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동풍이 아니고 오늘 기본 방향이 서풍이고, 이렇게 바람 들어올 때 잽싸게 나갑니다. 우리 GD 형님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륙을 했어요. 아, 이제 이거 누우네. 지금 이때쯤 제일 먼저 이륙한 상어는 온다. 이륙장 위에 구름 밑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핏불. 지금 바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북서풍 이렇게 부는데, 아니, 폭풍이 어딨어? 열바람이라든지 돌아오는 바람이 살짝 돌아올 때, 그때 나갈 거예요. 저기 흔들리잖아. 지금. 지금 돌아 들어오는 바람이라도 있어야 글라이더 올라오고. 북서가 불고 있어요. 됐다. 와, 자, 잠깐 이렇게 들어올 때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돌려서 나가는데, 스톱해. 일부러 죽였는 줄 알았는데, 이제 헬멧 여기 왼쪽 옆에 삼투리 걸려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좋네. 다시 최대한 바람 뒤에다가. 들어올 때,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한참 기다린 거예요, 이게. 한번 이륙해보고 나면은, 한참 기다려야 또, 뒤에서 대풍이 불다가 또 이렇게, 오늘 기본 바람은 서풍인데, 지금 이 시간은 예보는 바람이 안 세요. 이제 오후 3시가 되면서부터 이제 바람이 좀 세게 20km 이상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약할 때는 동풍, 서풍, 아무 데서나 이제 바람 들어올 때, 흑성산의 특징은, 12시 전에는 동풍이 항상 들어와요. 여기가 깊은 계곡, 골짜기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바람이 불든지 이 이륙장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해가 아직 동쪽 사면 비치고 있는 한, 동풍이 항상 찍어. 들어와요. 동풍 예보 때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서풍 예보 때는 이제 열이 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와서 텀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바람이 살짝 배폭으로 불다가 살짝 이렇게 동풍으로 올라오냐? 돌아줘요. 요 타이밍에 이륙을 해야 됩니다. 요 타이밍 놓치면은 또한 저기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자, 살짝 올라올 때 열라 땡기고 또 열라 뜹니다. 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바빠요. 뭐 스톱시도 잠가야 되고 잡아야 되고. 저희 능선은 여기서 동풍, 서풍 막 이렇게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니 해도 벌판을 나가든지 능선을 밟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능선을 밟고 나가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열이 올라올 때 그때 딱 잡으면 되거든요. 이제 끝에 능선에서 핏불을 먼저 일으켰으니까 맨 끝에 능선에서 핏불이 열이 낮은 고도에서 이제 열을 잡고 있어요. 서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기 가다 보면 열이 하나 튈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풋풋 밑에까지 안 가더라도 열 튀는 데서 이제 눌러가지고
거에는 나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합쳐질 거예요. 상어는 저 뒤쪽에서 지금 구름 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피플은 얘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전조 증상 상승이 됩니다. 마지막 기회에 여기서 열을 못 잡으면 거의 뭐 90% 이상 착륙하게 됩니다. 능선 타고 오다가 열이 몇 군데 튀는데 이제 안 튀고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튀어요. 여기서는 이제 동풍 서풍 불어도 여기서 다 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열을 잡아야 돼요. 자, 피플은 열을 잡고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서핑을 계속 하고 저 머리 위에 있는 구름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 저도 지금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부터 이제 열에서 안 빠지기 시작했어요. 열에 진입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빠졌다가 소리 좋습니다. 이제 착륙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저기 하면은 자꾸 늘어지면 구름 밑에서 다 만날 것 같아요. 상어는 이제 저 앞쪽 제일 높은 산에서 고도를 높게 잡고 버티고 있다가 이쪽에 이제 우리가 안 보이면 무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일단 비행 한판 딱 해고 와서 맥주 한잔 딱 이렇게 마시면서 비행 영상을 보면서 독서도 하고 이렇게 저기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일단 샤워를 싹 하고 맥주 한잔 하고 깨끗하죠. 고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빠졌다가 이제 고도가 높을수록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유가 생길 거예요. 조금만 앉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잡아 돌려야 체크해야지. 북서풍, 기본 바람이 북서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륙을 하면 바람을 타고 가면 청주로 가게 됩니다. 청주 쪽으로. 청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비행은 좀 쉽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청주에 이제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옆으로 측풍으로 해가지고 진천으로 갈게요. 진천.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보면은, 진천에서 아마 그냥 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천으로 가가지고 진천에서부터 이제 바람 타고 고도가 좋거나 이제 그 종료들이 이제 거기까지 다 모이면은 바람 타고 이제 가면은 이제 상주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람 방향이. 그러면 이제 상주까지는 쉽게 갈 거예요. 12시보다는 1시, 1시보다는 2시, 2시보다는 3시 이렇게 걸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고도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이거나 토요일이 그냥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녹초가 되겠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쉬니까 부담 없이 가는데 일단은 타스크는 다 입력했어요. 방대도 입력하고 지형형도 입력하고 피플도 입력하고 다 입력했습니다.
일단은 진천에서 다 보이게 될 겁니다. 아, 거기가 이제 턴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진천 두타산에서 턴포인트이기 때문에, 아, 진천 일장에서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와, 열 좋네. 발효 소리 좋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동풍석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천안 팀들도 있고 우리 팀 여기 이륙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륙이 쉽지가 않아요. 서풍에서 이륙하자니 바람이 그렇게 안 세고 약하기 때문에 조약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무에 걸을 확률이 높고요. 동풍 이륙장은 조약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살짝만 바람이 들어와도 이륙하기가 쉬워요. 동풍구 때는 이렇게 하자마자 열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풍으로 바뀌었을 때는 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끈능성까지 나와야 돼요. 얼판으로 나가거나, 아, 그래야 열이 낮은, 에, 생깁니다. 아,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아, 발효 소리 좋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밑에서 상호가 대기하고 있다가 무전을 날렸어요. 우리 쪽으로 오라고. 좌턴이 좋아요. 좌턴이 좋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같은 열에 머물고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좌턴으로 바꿨습니다. 피플이 좌턴을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서 제가 좌턴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열에 머물렀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막내 상호가 달라고 이제 달려들어서 같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아, 소리 좋습니다. 이제 오늘 특징은 낮은 온도에서는 열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바람이 수시로 붙기 때문에 열이 올라가다가 다른 쪽으로 굴절되고 또 없어지고 흩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900, 700, 800, 900 이렇게 올려야 거기까지는 힘든데 이제 그 700 이상 올라오면은 조금 쉬워져요. 오늘은 낮은 고도에서는 열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높은 고도에서는 좀 쉬웠습니다. 지금 저기 또 송신탑 그 흑성산 가장 높은 그 위에 구름에서 이제 약간 서쪽이죠.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호가 지금 악셀레이션하고 겁나게 달려올 겁니다. 여기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고도가 우리보다 높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아마 밑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륙 좋고, 경치 좋습니다. 구름. 우리는 손오공, 운동으로 타고 다니는 손오공. 그래서 나르는 아저씨들 운동에 좋습니다. 핏불 이제 합류했어요. 같은 서클로 구름 밑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상호, 막내 상호도 또 특별하게 지금 와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상호가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같이 서클링을 하면은 도망가서요. 자기 혼자 돌리고 싶다고. 주위에 누가 있으면 부담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혼자 그렇게 비행을 하고 혼자 저기 했는데 지금 같이 돌리는 거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신동이 누르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같이 돌리는 거야. 저게 부담없이 이런 거 돼야 되거든요. 같이 서풍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뭐 이제 그 선수들이 보면 꼴랑 세대가 그냥 뭐 그러냐 그러는데 선수들은 선수들이고 일반 동호인들은 한 대 두 대만 껴주고 이렇게 같은 서풍에서 돌리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상황은 진짜 엄청 괜찮은 거예요. 개글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행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잘 돌고 있어요. 우리 막내도. 같이 뿌연 거는 이제 구름 베이스 밑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뿌연 거예요. 여기서 몇 바퀴 돌리면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답답한 사람이 먼저 선타를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구름 밑에요. 이제 점점 뿌여집니다. 이제 한 바퀴 돌리면 구름 쏙 들어가요. 솔직히 여기서 승진급한 사람 먼저 나갑니다. 자, 피플이 나갔네요. 자,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구름으로 들어가니까 항상 이게 선탑을 안 썼는데 오늘은 피플이 선탑을 씁니다. 구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라도 여기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선탑을 막 질러댑니다. 뒤에 가는 사람은 조금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네. 선탑에 있는 사람이 열을 잡고 밑으로 껴들어가면 되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15도 정도 꺾으면은 청주 방향이에요. 그러면 좀 훨씬 가기가 쉽습니다. 바람이 무섭으면은 청주 방향으로 바람만 타고 가면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우리는 착고 가면서 진천 두타산 쪽으로 진천 이륙천 쪽으로 다시 말하면 진천 이륙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열을 잡거나 이제 구름을 보고 서클링을 하고 이제 열을 잡을 때는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바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방향을 알아야 열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기가 쉬워요. 지금 조도가 서흥산에선 1300, 12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고도가 1500, 2000 이렇게 올라가면은 XC하는데 이렇게 큰 부담이 없는데 1000m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굉장히 부담됩니다. 열이 있는 대로 다 잡아야 돼요. 다 잡고 가야 돼요. 700m로 빠지면은 열 잡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산악지대에 이 산은 높지가 않아요. 그냥 낮은 조평산 같은 산이 자진구리한 산들이 첩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지가 않기 때문에 능선 아래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있어요. 그 앞에 불이 쫙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홍콩에 다칠 수가 있어요. 같이 바람이 돌풍불풍하게 하고 서풍이 약할 때, 조풍이 약할 때는 이렇게 낮은 산이나 이 도약거리가 짧은 산에서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은 놓치면 쪼르르 하기 때문에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문경 가치에 좀 높고 기회가 여러 번 주는 그런 산이거든요. 빗불 저 앞에서 구조를 한번 올리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 밑으로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호의 전략은 구름 밑까지 올린 다음에 출발. LD가 자기 글라이더가 지금 EMT 플러스이기 때문에 CCC 플러스보다는 LD가 짧다고 생각해가지고 절대 먼저 중간에 끊고 나가지 않고 구름의 헤딩으로 출발, 구름의 헤딩으로 출발 이런 작전을 썼고요. 핏불은 구름이 좋기 때문에 열 중간중간 끊으면서 계속 갔습니다. 그냥 질러보자. 오늘 아니면 언제 질느냐 하고 그런 식으로 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을 보면서 핏불을 참고하면서 조금 더 잡아야 되겠다. 그럼 또 조금 더 올리고 출발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출발하고 열 샌드에서는 조금 더 잡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고 지금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같이 비행했지만 각자 작전은 틀려요. 작전은 똑같지만 전술이 틀린 거죠. 개인 전술이 다 틀립니다. 지금 상호는 보도가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이제 계속 배를 잡으면서 공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출발을 안 합니다. 저는 1000m 위아래로 1000m 사이에서 계속 다닐 거예요. 구름이 좋기 때문에 700 밑으로 빠지면 좀 힘들고 700 정도 이렇게 600 이렇게 빠지면은 무조건 열을 잡아야 되고 1000m 위아래로 있으면은 그냥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비행을 했어요. 자, 여기 골프장 앞에 상황 봤습니다. 골프장 위에 구름이 있고 지금과 이제 피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질러왔습니다. 앞서서 가서 중간에 착륙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 산악지대 중간에 보도가 다 까져가지고 열을 3개나 버리고 갔답니다. 가만히 있을 줄 알고 한 개는 버려도 3개씩 버리면 열을 잡지 않겠다는 소리인데 오늘 너무 구름에 뼈돋대가지고 자신만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구름을 보고 열 조금 잡고 가고 조금 잡고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는 진천에서는 제가 진천에 제일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거기에 도착하면은 상호 올 때까지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가 오려면은 지금 여기서 얘는 이륙장에서 구름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절대 출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 40분 버텨야 돼요. 진천 이륙장에서. 그럼 얘가 여기서 공을 잡고 그러다가 열 하나 더 잡고 그때쯤 진천에 도착하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구름 밑까지 올리려면은 저기서 올리기가 힘들어요. 열이 자꾸 있다가 없어지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높은데 이 위치에서도 열이 그렇게 썩 그렇게 잘 잡히질 않아요. 그럼 저 밑에도 더 힘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오늘 또 그 독한 모습을 성호가 보여줬기 때문에 피플이 오늘 같이 살았으면 같이 하려고
조금 더 멀리 재밌게 갔을 텐데, 3명이서 가면 조금 더 재밌게 나요. 질러 가다가 이제 지점까지 못 가고 중간에 어디서 내리게 됩니다. 물로가 하나 내릴 때마다 재미는 또 반감하죠. 혼자 비행하는 건 진짜 지루하고, 혼자 비행하는 건 자신과의 싸움이고, 동료 비행 같이 하는 동료가 나보다 높이 있다든가 나보다 좀 멀리 간다든가 이런 사람도 나오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야 좀 힘이 서로 힘이 생기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또 이제 열을 내서 잡고 올라오고 열도 참고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저쪽에서 열이 있는 거는 좀 더 쉽게 다이렉트로 이제 좀 더 빨리 가서 그쪽에서 또 열을 잡고 같이 합류하고, 이런 주거니 박거니 비행이 아주 재밌습니다. 국내 비행이라도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이렇게 세를 돌리고 해가면서 비행하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자 그런 약속을 하고 타스크를 정하고 비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비행하는 것보다 비행 실력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우리가 날씨 좋을 때 매우 비행을 안 하더라도 주말만 비행을 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정해놓고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이 굉장히 빨리 일취월장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요. 불면증에 좋은 영상, 잠이 안 올 때 보기 좋은 영상, 운동인 영상. 오늘은 진천에서 30분 이렇게 일단 이렇게 40분 이렇게 기다리다가 막내 상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착륙할 뻔도 했어요. 착륙하려고 발 저기 스커트를 열었다가 또 열이 좋기 때문에 착륙하려고 벌판으로 쭉 나가다가 열이 있어서 그걸 잡았어요. 힘들게 잡아서 올렸는데 진천에서는 여기 천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000m가 더 올라갔습니다. 1000몇백m가 저기 1400까지 올라갔으니까, 흑성산에서는 1200, 1300이 맥심이었어요. 하지만 진천으로 넘어와서는 140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탄 한쪽을 딱 푸시면은 또 거기서 무섭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또 뭐 계산으로 해가지고 뭐 바람 타고서 뭐 위치 타고 또 신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기가하는 그런 비행입니다. 주절이 떠들었지만 맥주도 먹고, 하여튼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잠안오실 때, 불면증 있을 때 백색 소음으로 이렇게 원더맨 영상을 보면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건너산에 있어. 골프장 건너산에.
한번 올려봐.
고도 1350, 이 머리 위에 있어요.
팀장님 이제 착륙 준비 보도 깎고 부드럽네요. 아, 확실히 부메랑 빠르긴 빨라. 네. 착륙했습니다. 굿. 아, 내리질 못하겠네. 열이 좋아서. 야, 씨발, 비행하기 좋을 때는 내리고, 비행하기 힘들 땐 꾸역꾸역 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가 진천 저 탑 있는 데가 이륙장이에요. 여기서 1400. 구름까지 올리니까 1400 되더라고. 저 때문에 못 갔어요. 저 때문에 제가 힘들어 와가지고. 아, 나도 힘들었어. 핑계거리를 막 찾고 있었어. 열은 너무 좋아서 계속 가라고 그랬는데 요놈이 열을 아 힘들다고 막 내리자고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못 갔어요. 저 때문에. 핑계거리 찾는 김에 잘 됐지 뭐야. 원래 나 내리려고 지퍼 열었다가 다시 저기 열 쳐가지고 잡아볼까 하고 잡았는데 씨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막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 그늘에서 쉬고 있어요. 진천 냇갈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비행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